예, 예, 음악을 좀, 예. 아, 음악이 너무 좋기는 한데, 예, 좀, 아, 예. 아, 예, 끌라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예. 아, 모든 그 노동자, 이 노총 관련한 행사는요, 제사의식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가짐이 남달라야 되거든요. 어, 여기 한번 있어볼까? 뭐, 이거 좀 있어볼까? 이런 게 아니라, 투철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딱 와서 앉아있다가, 뭐, 왜, 저희가 그 대학생들끼리 장난삼아 말하는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철학적 의미가 있죠. 구국의 강철대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구국의 강철대오인데, 뭐, 이렇게 다리 풀고 이렇게 턱하니 앉아갖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음악을 통해서 제사의식하고 똑같다 그랬죠. 신을 부르고, 신과 놀다가, 이걸 이제 영신이라 그러고요. 요 신과 노는 걸 오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오락할 때 오자예요. 그 다음에 끝날 때는요, 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송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구상의 종교는 엄청나게 많지만, 의식은 엄청나게 많지만, 어떠한 종교, 어떠한 의식도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영신, 오신, 송신,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절 아니라 뭐, 기독교, 뭐, 천주교, 이슬람교, 뭐, 뭘 갖다 대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유교도 그렇고요. 예. 뭐, 대종교, 뭐, 마찬가지죠. 동학도 그렇고. 저는 이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렇게 정신무장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기 서산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이게 화학섬유식품노조입니까? 예, 화학 섬유 식품 노조 맞죠? 예, 식품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김명래 국장님께서 저에게 SPC 딱 이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SPC 얘기 딱 들었을 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게요? 특수 목적 법인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 진짜? 여러분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김명래 국장님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슨 동네 뭐 편의점 앞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앞에 그 빵들이 이렇게 놓아져 있었어요. 가만히 그 빵을 보니까 위에 SPC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샤니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샤니. 그죠? 예. 김국진을 실컷 모델로 써놓고 김국진한테 뭐 해준 것도 없잖아. 그렇죠?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뭐에 제일 민감한 줄 아십니까? 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창조한 콘텐츠가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을 받았는가 나는 그것만 맨날 쳐다봐요. 내가 그래서 아이유를 싫어해.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이 노래 아세요? 모르세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이 노래 모르세요? 네, 압니다. 그 정미조 씨가 불렀죠. 그 아이유가 리메이크했죠. 그 원래 작사 누가 했어요? 모르시죠? 소월 김정식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우리가 김소월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 시가 김소월의 시라는 거를 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한 분 손 드세요. 한 분. 이래요.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 있죠. 배철수 여러분. 고락에 겨운 내 입술로 이 노래 모르십니까? 알아요. 예. 그거 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팔아먹었어요. 그 작시가가 누구예요? 소월 김정식입니다. 김소월입니다. 압니까 여러분?
그 두 가수가 그걸로 가지고 정미조까지 포함해서 김소월의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금전적 보상을 했습니까? 김소월이라는 거 알리긴 했어요. 쪽팔리니까. 맞죠? 저는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거 보면 화가 나는 거야. 그걸 보면은. 왜 남의 거를 허락도 없이 갖다 써? 그죠? 왜 지 마음대로 지가 다 처먹어?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왜 여러분들이 모르세요? 그 사실을. 언론사 기자가 보도를 안 했죠?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안 했죠? 그죠? 누가 저작권 소송하지도 않았죠? 소송은 자기 혼자 합니까? 변호사가 붙어야죠? 그죠? 지적재산권이니까 변리사가 붙을 수도 있는 거죠? 소송은 변호사가 하지만 법이 뭐 같아서? 그죠? 왜? 왜 모를까요? 자, 김영래 국장님이 저에게 분명히 뭐야? SPC라고 했는데 나는 왜 특수목적법인인가? 아, 샤니. 왜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고 이렇게 정규직화를 위해서 하고 어용노조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민주노조를 결성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고 있는데 고작 빵쪼가리 만드는 회사가 어? 노동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용자를 폄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회사가 이러고 있는데 왜 모를까요? 이게 무엇이 전통이 돼서 그렇습니까? 악습이 돼서. 바로 여러분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 뭐 제3자 개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기자, 변호사, 학자 이런 사람들이 널리 알리는 거 뭐예요? 그게 제3자 적극 개입 행위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1988년도에 거제도 옥포조선소에서 가슴에 최루탄 맞아 돌아가신 22살 청년 이름 뭡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석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이석규가 돌아가셨을 때, 그 열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열사님에게 붙어서 소송을 해야 된다.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된다 했던 변호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87년도 8월달 누굽니까? 그러다가 감옥 간 사람. 수임번호 33번. 노무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노무현 변호사. 노무현 변호사가 제일 먼저 감옥 간 이유. 물론 그 앞에 83년도, 84년도, 85년도에 벌어졌던 부산의 항림 사건, 뭐예요? 불임 사건에서 했던 거를 가지고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잖아. 변호인입니다. 뭐 송강호가 이번에 그 용산 집무실 가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이라며 이름이, 그죠? 예, 피플스 하우스가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영어가 아니라서 멋이 없다며, 맞죠?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이런. 국가란 국민입니다. 뭐 송강호가 그 얘기하면서 그래 저 용산 집무실 가가지고 이제 가든 파티에서 고기 먹고 밥 먹고 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87년도 88년도에는 그런 영화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왜? 제3자 개입 금지니까요. 노동 분쟁, 학생 운동에 있어서만큼은 제3자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 그죠? 예. 기자가 가서 취재할 수도 없다. 학자가 연구 논문으로 발표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어때? 변호사나 변호사가 갈 수도 없다. 여러분들, 그럼 노무사는 죄송합니다만, 1984년도에 법이 생겼고, 1987년도에 그 민정당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제1회 시험이 치러졌고 1998년도까지 어떻게 돼요? 2년마다 한 번씩 혹은 3년마다 한 번씩 시험이 치러지다가 1998년도부터 이제 매년 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만날 전날 안중근이 이또 히로부미를 쏘아 죽이고
고종 황제가 악완 파천인지 악완 망명인지를 했고 명성화 일본 놈들 칼에 찔리가 죽었고 한나절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뭐 독일이 뭐 어쩌고저쩌고 다시 배상금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윈스턴 처칠이 지도 나쁜 놈이면서 히틀러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막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역사를 말할 것 같으면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단 한 번도 안 들어보신 역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역사입니까? 아는 걸 가지고 역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당사자가 지금 살아있는 역사라야 위험하죠. 위험한 역사라야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죠? 네, 위험한 역사. 어떤 역사 강사가 난 아이유가 싫다고 얘기합니까? 그죠? 예. 네. 어이구, 저기, 저, 100만 네티즌들에게 폭격받으면 어떡하려고. 그죠? 어. 100만 네티즌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폭격하지 않죠? 네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거 갖고 폭격하잖아. 그죠? 네. 저런 장소에 저런 얘기 왜 하니? 제가 이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군요. 노동자 민중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 어둠을 극복해가는 감동 있는 역사, 사람으로 존중받고자 하는 자들의 몸부림과, 그래서 내가 제목을 몸부림이라고 썼어. 몸부림과 그 저항의 흐름을 확인한다. 노동조합 활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된다 느낌표. 지부 역사 강연, 역사 속의 노동운동과 노동활동의 사회적 의미 그리고 민중의 에너지라고 김명래 국장님이 쓰셨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김용래 국장님이 쓰셨습니다. 저는 전혀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예. 제3자 관여 금지입니다. 여러분, 노조 강의는 내가 알아서 제목을 정한다. 뭐 포스터도 본인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야? 요 진달래꽃. 김성월 그거를 제일 앞에 해놨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 김성월 강의로 시작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 떠있는 백이성 강사를 한번 핸드폰에 검색하십시오. 지금은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지금은 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진달래꽃. 그래 저거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죠? 제3자 개입 금지. 그죠? 어. 그래서 그 밑에 뭐야?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역사와 사회학적 의의. 저기 어디 가서 한 거냐면요. 작년에 그 10월 달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예, 민주노총 산하에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그 민주노조 노총 지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거기 채널에서 하는 유튜브도 3, 40분짜리를 하나 찍고 대담 프로 같은 거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서울역 앞에서 그때는 누구였느냐면 여러분들 같은 이런 지회장님들이 아니고 그죠?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전, 수전은 겪어보신 분들이 아니고 이제 산전을 한번 겪어볼까 하고 들어오신 신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저거를. 그죠? 예.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가 가령 사용자 측의 기업 쪽 그거를 받아도 그 CEO들에게 하는 강의와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간 간부급들에게 하는 강의와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들에게 하는 강의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신입사원들에게 하는 그대로 CEO들이나 한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죠? 버전이 좀 다르고 관심사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역사와 사회학적 의의라고 하는 것은 저기 주로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최저임금제라는 게 어떻게 도입됐는가? 우리나라에.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라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1930년, 26년부터 35년 사이에 벌어졌던 원산총파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 일제강점기 시절의 역사적 사건이 저기 북한의 무슨 저 원산 땅에서 막 저것끼리 어떻게 했겠지가 아니라 어디 그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게 왜 일어났는지 그게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과정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재방송을 하기보다는 제 유튜브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한번 클릭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 그죠?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거를 하나 가져올려고. 뭐냐? 제3자 개입 금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나라의 악영향을 가지고 왔는가.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어린이도 있는데. 어린이. 그죠? 예, 어린이께서 탁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기 어떻게 그, 단결 투쟁의 좀 얘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어린이가 계시는데, 예. 우리가 뭐 영화에도 보면은 연소자 관람 불가 이런 게 있잖아. 그렇지. 미성년자 관람 가. 그죠? 예. 15세 이상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강의 버전을 딱 가지고 왔을 때 뭔가 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강사도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쫙 둘러보는데, 어!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죠. 예. 그 참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 나라가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데,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죠? 각자의 아이는 각자가 키우는 거라는, 예,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신 분의 인터뷰가 요즘 나와서 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예, 교육, 제가 또 교육 전문가이기도 해서 태국 방콕에서 제가 국제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국제학교는 굉장히 학비가 비쌉니다. 그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청문회에 나오면,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1년 학비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왜 보통 그러면은, 제가 카드만 줘서 그렇지 잘 모릅니다. 이런 대답 잘 나오죠. 예.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from nursery to 뭐야, 하이스쿨. 그러니까 뭐야, 3세부터 10, 만으로 18세. 우리나라로 19세까지 쭉 한 학교가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거기 노조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산별 노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국제학교에. 있습니다. 학년별로 있습니다. 교직원은 노조가 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딱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아이, 교장 선생님이 이게 좀 뭔가 서류가 잘못된 것 같다. 미국 선생들이 뒤에 딱 있다가 뭐라 그럴까? Make union. 노조 만들어. 내가, what? 내가, 뭐라고? Make union. Hey, Mr. Bear, why hesitate? Make union. I will help you. 내가 도와줄게. 왜 망설여? 노조 만들어. 우리 여기 노조가 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노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난 그리고 파업할까요, 안 할까요? 아, 그냥 뭐 어용 노조처럼 노조만 있는 거 아니야? 괜히 그 지적당할까 봐? 그죠? 예.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교섭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섰던 적도 있습니다. 왜 한국 학생들도 다니는데 그동안 42년 동안 한국 선생이 없다는 이유로 왜 일본 선생의 일반적인 독도는 시마네 현 소속이다라는 학습이 계속 이루어졌는가? 이제 한국 선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설적으로 토론을 해보자. 그럼 미국 선생 뭐라 그럴까요? 독일 선생하고 둘이서. Hey, make union. 좋아. 교장한테 우리가 뭐야? 단체 네고시에이트. 교섭을 들어가자. 나는, 야, 내가 2001년도에, 부산의 모 여자 상업 고등학교에, 그때는 이제 정보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죠. 여상 이렇게 안 하죠. 정보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하러 갔더니만은 교장 선생이라는 사람이 딱 앞에 서가지고 살이 바뀌었거든.
왜 사립학교 그런 학교 있잖아요. 교장도 박 씨, 교감도 박 씨, 매점 아줌마도 박 씨, 뭐 다 박 씨, 뭐 아시죠? 예. 그죠? 예, 그러고. 그래서, 어이, 딱 올라서서, 아, 선생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뭐, 그냥 또 교장 선생님이니까 딱 이러고 있어요. 교생 실습을 17명의 교생 선생님이다. 내만 남자였다. 여러분, 16명이 다 여자였어요. 난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뭐,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안 돼요. 예, 그래, 이제, 뭐, 잘하는 노래 불러봐라. 그러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삭고 이러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저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저 남자한테 가면 위험하다. 뭐 사상이 의심스럽다. 뭐, 이러면서 뭐.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학교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마, 우리 학교에는 정교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만 보면 참 잘 돌아가는 학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국제학교보다 더 잘 돌아갑니까? 그 학교가. 국제학교는 그래, 산별 노조 있고 학년별 노조 있고 뭐 말끝마다 노조들이 달라붙어갖고 단체 행동하고 단체 교섭을 해서 그래, 그 학교는 그래 아주 뒤떨어진 학교입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돈을 몇천만 원씩 내고 다닙니까? 예? 이 몇천만 원씩 학 1인당 내는 학비가 도대체 어떻게 청소하시는 노동자들,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어? 양호실에서 일하는 그 간호사님들, 그 다음에 학교 닥터들, 모든 학교에 이런 각종 급식을 배달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만드는 사람들, 쿡들, 뭐 그 조리사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에게 다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모든 산별로 노조가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그 학교에? 내가 거기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그 노조마다 제3자가 다 다르다? 담당 기자도 다르고 담당 변호사도 다르고 레이버 어터니 여러분 뭐야? 노무사도 다 틀려. 너 뭐 이런 내가 와 이거 뭔데? 내가 그러고 된 게 니도 만들어야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거 안 믿어지시죠?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여러분 북한 체제 밖에도 더 훌륭한 체제가 있어. 니들이 몰라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 북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기가 지상다원인데. 그죠? 내가 많은 교육분과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 교육 쪽에. 아 국제학교 체제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국제학교의 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게? 그럼 이렇게 안 하면 교육을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한국에 있는 대치동 학원생한테 한번 여쭤볼까? 이러이러한 체제가 있네. 그래도 이 한국이 최고 오바마가 인정한 교육체제인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그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겠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 저 미친놈 보라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학교에서 그 조그마한 세상에서 다 그런 식으로 갈라지다가 학교 망한다 알겠나? 네가 무슨 학교를 겪어봤는데? 내가 물어보면 우리 한나라 학교만 겪어본 거야. 우리나라 학교만. 미국을 유학 갔다 와도 뭐야 대학원 가정만 간 거예요. 대학원 가정만. 그렇죠? 네. 노자도덕경 제5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사문도는 근위행지요. 중사문도는 약존약망이고 하사문도는 대소지라. 불소 부족이 위도야. 고로 대기 만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다. 자, 대기만성 하나는 알아듣겠지. 그지? 대기만성 하나는 알아듣겠잖아. 대기만성. 그렇지. 내 작업반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이 윤대기인데. 그죠? 대기만성. 대기가 그 대기인가 봐. 여러분. 상사문도. 아주 높은 경지와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이 문도. 여러분, 도를 들으면 근위행지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고 따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그 숫자는 뭐예요? 1%에 불과하다. 그죠? 중사문도는 약존약망. 중사. 한 중간 정도 되는 중간치기, 소위 말하는 얼치기 새끼들은 뭐예요? 네가 말하는 도를 들으면 뭐예요? 약존약망. 아, 그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그게 실천이 되겠어요? 그게 뭐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뭐 세상이 다 교과서일 것 같으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막 정신적으로 좀 덜 깨서 조금 도입이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야, 한 30% 되더라는 얘기예요. 30%. 그러면 뭐야, 노자가 맨 마저 하사문도, 이 하필 이 새끼들은 도를 딱 들으면 뭐야, 대소지, 뭐야, 박장대소한다 이거. 손뼉을 치면서 비웃는다. 그 미친놈 보라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와, 절마저 또 뭐 여름날에 말이야, 따순밥 먹고 헛소리 한다 말이야. 대소지. 그런데 그 사람들 퍼센테이지가 65% 정도 되더라. 여러분, 노자가 얘기합니다. 불소? 어떤 사람이 물었겠지. 저는 도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웃지 않던데요. 불소, 웃지 않던데, 불소? 이라고 딱 묻습니다. 부족이 위도야. 그것은 뭐야?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그 도라는 것이 도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맨날 하는 그 부족이라는 말이죠.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는 말이죠. 이게 노자 도덕경 바로 이 구절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부족이 위도야. 여러분, 고로 대기만성이니라. 이 1%의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만 갖고는 안 돼. 30%의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고, 다시 65% 중에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을 설득해 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50% 이상은 확보해야 되므로 어떻게 돼?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속담, 뭐 회남자에서 우공이산, 바보 같은 사람이 산을 옮기고자 했는데 결국 오랜 세월 거쳐 아들대를 거쳐 손자대를 거치더니 결국에는 산을 옮겼더라, 어리석다 했더니만,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오이, 동양고전에 그런 말도 있어요. 노자 도덕경이라 하는 건 다 때려치고 산으로 가자는 말 아닙니까? 무위자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뭐 기껏 해봐야 뭐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제일 도에 가깝더라, 상선약수 뭐 이런 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 뭐야? 검찰과 경찰이 가진 가장 큰 권력이 뭡니까? 수사하지 않을 권리, 기소하지 않을 권리. 뒤집어서 뭐래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수사할 권리. 그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기소할 권리. 혹시나 실수로 기소했더라도 중지할 권리. 그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언론 기자의 최대 권한이 뭡니까? 보도하지 않을 권리. 보도하지 않는데 취재원한테 전화를 할 권리. 뭐 이런 게 있는데 보도할까요? 말까요? 그죠? 말문 뭐, 아이고, 뭐, 예, 막, 끝까지 하고 끊겠습니다. 이러면, 알아서. 그죠? 알아서 기어야죠. 그게 권리입니다. 학자의 최대 권리는 뭘까요? 학자. 방금, 여러분, 뭐야? 제3자 개입금지. 잘 모르셨죠? 그 다음, 노사 도덕경 2구절. 잘 모르셨죠? 뭐, 안 가르칠 권리인 거예요. 편집해서 가르칠 권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백이성 강사의 강의는 뭐가 되겠습니까? 편집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안 한 것만 하면 됩니다. 뭘 안 했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사 강의도 3시간이라고 하는 이 행사에 여러분들의 금쪽 같은, 이 한번 흘러가면 우주를 통틀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 물론 뭐 타임머신이 개발되면 모르겠는데 너무 비싸서 아마. 그죠? 예. 그, 여기 교통 쪽도, 이 화물연대 이런 쪽이 있으면 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레일에서, 근데 그,
국토교통부에서 어제 조그마한 발표를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 관을 이렇게 여러분 여기 서울이에요. 여기 부산이에요. 여러분들 요만하게 이렇게 파이프를 뚫겠대요. 이렇게 여러분들 파이프를 뚫어갖고 여기에다가 퓽 하고 날아가게 한대. 퓽 하고 날아가게 한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행기보다 훨씬 빨라요. 35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대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신문에 보니까 H5 신문은 20분이라고 해놨더라고. 그럼 비행기를 왜 탑니까? 그죠? 맞잖아요.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대요. 이렇게 퓽 하고 간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부산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공장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 같아도 20분 그거 타면은 미장원을 가도 서울 가겠다. 안 그렇습니까? 어? 부산의 동네빵집은 어떻게 뭐 서울에서의 관광객의 수입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면? 어? 그러면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자, 보세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다가, 제조, 금속, 다 갖다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노조들이 있어가지고 노동 조건을 따지면 신문에서 뭐라고 보도할까요? 이러다가는 1년 공기 못 맞춰. 그죠? 모두 함께 죽자는 말. 관계자, 정부 고위 관계자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 그 부산의 엑스포를 고생스럽게 유치해 두었는데 이것 때문에 노조의 방해 행위로 인하여 못한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어.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노? 누가 하나 이쪽에 법적인 걸 가지고 자문했다 그러면 자아가 정치하려고 절한다. 맞죠? 여러분. 그거 오해 제일 많이 산 사람이 우리 제 아는 선배, 신장식이라는 선배가 있어요. 그 오해 제일 많이 샀어. 뭐만 도와줬다 하면 막, 양지열 선배도 그렇고, 뭐만 도와줬다 하면 전부 다 저 정치하려고 전한다고. 왜? 제3자 개입금지가 법적으로 없어진 지 언제 됐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없어졌거든요. 완전히 없어졌거든. 97년도에 나름의 머리가 살짝 틀을 바꿔갖고 왜 여러분 그 늑대의 머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양의 탈을 딱 쓰는 거 있죠.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양두구육이라 그러죠. 저게 양처럼 보여도 조금만 들어가면 늑대의 머리가 있다. 여러분 그죠? 제3자 개입금지를 96년도에 노동법 날치기하고 난 다음에 97년도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도에 그 양머리까지 완전히 좀 고쳐지고 이렇게 이 저 뭐야 그거 늑대 머리도 좀 고쳐진 거야. 좀 순하게 이빨도 좀 빼고 여러분들 그렇게 된 게 2007년이야. 2007년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입장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노조원이에요? 아니죠. 뭐 명예 노조원이고 무슨 뭐 별놈의 호칭을 다 갖다 붙이더라도 저는 딱 세 글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도 세 글자 뭐야? 제3자입니다 저는. 그렇죠? 사용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잖아요. 제3자잖아요. 그럼 이게 옛날 같으면 이 강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죠. 제3자 개입 금지니까요. 제3자가 뭘 한다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 어떻게 돼? 이게 점점 2007년도까지 우리나라 처음에 50하고 국보위 들어서면서부터 2007년도까지 약 27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노조분들도 심지어는 어때요?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는 물론이고 노조분들조차 극도의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 당신이 뭐라? 아줌마 아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점점 괴리가 커집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민주화 세력하고 노동운동 세력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왜? 87년 6월 29일까지만 다 생각하거든요. 87년 6월 7월부터 그 다음 해 약 89년 1회재단 청문회가 이를 때까지의
노동운동이 어마어마하게 계급투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사 전공자도 잘 모릅니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불임 사건에서 처음 등장한 줄 알지 이석규 전 열사의 그 변호를 맡음으로써 제3자 개입금지로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봉하마을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 봉하마을로 갔어. 가가지고 어떻게 돼? 고작 한 6년 전인데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론조사기관 대표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 내보다도 한 살 어린 놈이 나와갖고 또 한다는 소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처음 떨어졌을까요? 언제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산 동구입니다. 그랬더니 에이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동구에서 부산에서 당선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아파졌어요. 역사를 모르는 거야.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여론조사기관의 대표라는 게 와가지고 그런 게 무슨 정치특강을 한다고 앉아서 이번 대선 때도 틀린 여론조사만 억수로 내놓더만 모르는 거죠. 뭐냐 종로를 버리고 어떻게 부산으로 갔다 그래서 떨어졌다 고구마 알고 있는 거야 고구마 그전에는 무슨 맨날 떨어진 사람인 줄 알아. 아니에요. 88년도 총선 4월 26일 날 총선에서 제가 살려고 있었던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당선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거기서 공천을 받았는가. 김해 진영읍에서 있었고 부산 서구에서 변호사 사무실하고 있었던 사람이 왜 부산 동구에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면서 무슨 자기가 노무현 전문가야. 그래가 나중에 이제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진짜 부산 동구에서 당선됐거든. 그래 나중에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있는데 내한테 왔더라고. 아이고 저기 배 선생님 그때는 또 이름이 배 선생님으로 바뀌어. 배 선생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러더라. 예.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그래. 잘못을 시인하고 갔어요. 아이고 막 그만이 하세요. 이러더라. 그래서 제가 실명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실명만 얘기하면 여러분 다 그 사람하고 알 거예요. 부끄러운 거지. 오늘 이제 강연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요 부분에 집중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바로 세계 9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몸부림이 되겠습니다. 몸부림 여러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몸부림이 되겠습니다. 제가 발버둥이라고 쓰려다가 몸부림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이 50세만 넘어가면은 자기 건강을 굉장히 신경 쓰는 나이입니다. 막 먹는다 소리 없이 건강기능식품도 아침 저녁마다 챙겨 먹고요. 매 끼니마다 몸에 좋은 거 따져서 먹게 되고요. 물 한 잔을 먹어도 정수기를 통과한 물만 먹게 되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몸부림이나 발버둥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나이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70 넘어간 사람들의 단식 투쟁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그죠? 노동조합 운동 분석 요런 거 할까요? 내가 왜 우리 역사 전공하거나 사회학 전공하는 선배들을 다 까고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뭐 그렇게 똥폼을 잡으려고 그래? 학회에 나가면은 대학교 수업하는 데 있어. 몸부림, 발버둥. 내가 이런 제목을 딱 잡으면 제가 아까 전에 건국대학교에서 강의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제목을 잡으면 있죠. 선배들이 꼭 그런다. 지도교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선배들이 딱 하는 말이 야, 그 품위를 좀 지키라. 품위를 왜 지켜야 되는데요?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예, 되면 저기 왼손 새끼손가락이라도 좀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기 지금 이렇게 저 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시는데요. 지금 뒤에 표정들이 어떠냐면 제가 이 그 투쟁 의식에 기가 빨릴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기싸움에 지는 사람이 아닌데 기싸움에 지는 것 같으면 3시간씩 어떻게 강연을 합니까? 여러분. 어?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3시간씩 하는 것도 네, 뭐 서가지고 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지금 뭘 대본을 보고 합니까? 여기 프롬프트가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뭐 고개를 도리도리 돌립니까? 다 아니죠? 그죠? 다리가 쩍 벌어졌나요? 그거 아니죠? 그죠? 예. 그럼, 아유, 웃으라고 하고 했는데 모두 다 표정들이. 아니, 이게 적개심에 불타는 표정이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적개심에 불탈 땐 불타더라도 조금 이게 웃을 때는 서로 이렇게 이게 웃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이렇게 부드러운 미소를 잘 지으시는 분이 이제 담병호 씨. 예, 담병호 위원장 이런 분들이 항상 그분이 되게 무서울 것 같잖아. 그분이 분당에 사셨어요, 분당에. 그래서 좀 이렇게 웃는 표정을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항상 이렇게 웃고 계세요. 예, 그죠? 예,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이래가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참 예, 아유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 9위의 경제 대국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85년 9월 22일 뉴욕에 있는 나홀로 집에 투 그 뭐야 뉴욕에 그 뭐 뉴욕을 헤매단가요? 예, 13살 케빈이 13살이 아니고 9살 케빈인가? 그래갖고 왜 막 그 호텔에서 복도에서 뛰는데 툭 부딪혔는데 어떻게 돼? 도널드 트럼프였죠. 카메오 출연했잖아. 잠깐. 그죠? 예. 영화 안 보셨어요, 다들? 예. 영화 안 보셨어요. 예, 저기 선생님. 예, 선생님. 그 뭐야? 이 마스크를 너무 철저하게 쓰시고 하, 이러고 계셔 갖고 제가 아니 볼 때마다 좀 쫄아 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표정을. 예. 아니 뭐 제가 뭐 이게 탓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1985년 9월 22일에서 95년 4월에 이르기까지 플라자 합의를 봤죠. 뉴욕에 있는 그 플라자 호텔에서 예,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이 서방 다섯 개 국가의 재무부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재무부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 일본! 너가 씨 죽고 싶어. 엔화 뭐야 상승세로 돌려. 이것들이 어디서 엔화를 저평가해 가지고 수출해서 그렇게 이득을 다 빨대로 빨아먹고 우리 미국이 가져갈 것까지 전부 다 가져가. 너가 빨리 원상복구 안 해.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서독을 째려봤습니다. 그래서 서독도 알아서 기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올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율을 아시겠죠? 올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1980년 광주 학살을 보고도 눈 감았고 다 뭐 눈을 감고 있던 한 사람이 전두환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N화는 두 번째 줄 보시겠어요. N화는 8.3% 상승, 마르크화는 7%가 상승하는데 바로 이때 한국은 삼저호황을 누립니다. 전두환에게 말하죠. 환율을 낮추어 줄게. 환율을. 기름도 싸게 들여오게 해줄게. 우리 와이프가 여러분 저 뒤에서 찍고 있는 우리 와이프 전공이 뭡니까? 에너지 경제 평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조금도 나지 않는다. 천연가스가 조금도 나지 않는다. 역청탄도 조금도 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좀 괜찮은 정도의 매장량을 보이는 지하자원은 오로지 중석
텅스텐 저 상동이라는 동네에 가면 있는 텅스텐밖에 없더라. 그러면 석유화하고 저 텅스텐은 무기 만들 때 많이 쓰이는 굉장히 강한 정제의 금속이지만 그거는 무기 만들 때나 잘 쓰이고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거는 석유하고 천연가스인데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을 해야 되니 도대체 얼마를 어디에서 어느 가격에 사가지고 와야 가장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겠는가의 기준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이게 가장 미국으로부터 뭐야? 특혜를 받았던 순간이잖아요. 이때가.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다시 와요? 여러분. 어떻게 다시 오냐고. 그래서 어떻게 돼? 85년부터 89년까지 뭐야? 엔저 호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니 엔저 원화 절상의 뭐야 3조 호황을 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리즈 시절이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뭐야 85년도부터 쭉 호황을 누렸는데 87년도에 몰락한 정권이 누구예요? 전두환이죠. 따라서 경제가 호황인 거 불황인 거 하고 정권의 몰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의 문제일 뿐입니다. 올라가면 알아서 민주주의로 바꿨어야지. 그죠? 예. 본인은 87년 4월 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현 시점에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현행 헌법을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87년 4월 호헌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년 6월 달에 구호가 뭡니까?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그래서 네. 노태우가 6월 29일 날 어떻게 돼요? 정말 똥 씹어먹은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몸이 아팠던 것 같아. 자기 꿈이 꺾였으니까. 그래, 어떻게 또 몸이 아파가지고. 현 시점에서 직선제 개헌을, 그 다음 말, 진짜 역사적인 명언 나오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영어로 여러분 뭐야 잠깐 맨투맨이나 성문 기본 영어로 돌아가 보실까? Cannot help ing가 아주 대유행을 했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하지 않을 수 없다. 크, 정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내립니다. 그죠? 경제가 호황이면 뭐 해? 올림픽 유치하고 나서 이래가지고 정권을 계속 갈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미국에 뭐야? 레이건이 와가지고, 허허허, 이제 물러나시지. 그죠? 야, 나야 재선 대통령, 뭐, 그, 저, 대통령 두 번 할 수 있어서 88년까지 한다지만, 니는 뭐 때문에 7년간 해먹는데? 이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물러납니다. 2년 동안 달러는 30% 이상 급락함으로써 어떻게 돼? 일본과 서독이 가지고 있던 제조업의 기지를 어떻게 돼? 한국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갑자기 뭐야? 공업이 막 들어옵니다. 전에는 가발, 면, 봉제, 뭐 옷감, 의류 뭐 이런 와이셔츠도 만들고 그죠? 예. 그런 데에서 고용이 많이 일어났었거든. 전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LG밖에 없었거든. 그죠? 그 삼성이 뛰어든 이유는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에서 이병철의 둘째 딸을 시집 보낸 사돈들끼리 둘이 앉아가지고 야 나도 텔레비전 만들어 볼라 그래. 내가 요번에 일본 가갖고 사뇨 전자를 한번 받은 사뇨라는 그룹 아시죠? 그죠? 예, 사뇨를 봤더니 나도 이제 이게 말이야 닛산만 그것도 아니고 마츠시다만 그것도 아니야. 내가 무조건 한번 해봐야겠어. 구인회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누구는 설탕을 못 만들어가지고 안 만드는 줄 알아!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 이 너무 엄청난 이 그거를 당한 사람 여러분들이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고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골프라는 스포츠는 굉장한 멘탈 스포츠예요. 누가 옆에서 한마디만 해도 이상한 기록이 막 나와. 그래가지고 사돈한테 그렇게 당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병철 회장이 골프가 제대로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 야, 평생에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으니 첫 번째가 뭐야? 골프다. 두 번째가 뭐예요?
미원이다,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로까지 맞이했는데 나가붙잖아, 여러분들. 안 그래요? 어떻게든 지 손자한테 상속시키려고 딸내미만 있는 집안이라고 맞아들였는데 나가붙잖아요. 그죠? 어딜? 이러면서 나가버렸잖아. 달러 약세. 여기가 뭐야? 제임스 베이커. 이 예, 미국 국무부 장관이 있고 여기가 뭐야? 여러분. 영국. 여기가 프랑스. 여기가 서독. 여기가 뭐야? 여러분. 일본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 달러 약세로 인해서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회복했고, 왜? 일본기 비싸졌으니까. 그죠? 예. 그 다음이 대유럽 무역 적자가 줄어들게 되었다. 소위 말하는 미국에 어떻게 돼? 내 맘대로 한다 시즌1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 맘대로 한다 시즌1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반사익을. 대한민국 최악의 문제점 보시겠습니다. 80, 90년대 경제성장기. 경제성장기에는 소득불평등이 해소되었고. 자,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저런 문구가 등장하셔도 이렇게 속이 뒤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니 계수가 하락했다. 빈부 격차도 줄었다. 그런데 어떻게 돼? 붙었잖아. 여러분. 그죠? 예. IMF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심해졌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졌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9위입니다. 5개 평가 기관에 모두 평가를 맡겨보아도 4개가 9위고 1개가 10위입니다. 따라서 9위 정도라고 봐야겠죠. 대한민국은 9위인데 일반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딜 봐서 9위야? 뭐 9위? 느낌이 안 오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이 9위다. 느낌이 오시는 분. 오른손. 느낌 온다. 9위다. 안 오지요. 왜? 내 삶의 풍족도와 연결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가 늘어날 때 내 삶의 부와 늘어날게 할 수 있는가?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지수가 들쭉날쭉, 상대 빈곤율은 어떻게 돼?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때는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많이 답을 했는데 요때는 어떻게 돼? 나는 빈곤하다라고 자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때만 해도 군대를 갔다 오는 것만도 남자의 엄청난 스펙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 2000년대 넘어서 지금은요, 뭐야, 최고의 스펙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장기하 노래 있잖아, 여러분.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아무 걱정 없다. 이거 있죠, 여러분. 네가 그 앞에 노래 가사가 뭐예요?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전해주마. 이거죠. 아마 마음 편하게 듣고 있지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거죠. 근데 그 별일 없이 산다가 혼자 있는데 나는 행복하다 무슨 니체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갔다고 할 거 아니에요. 별일 없이 산다가 뭐냐? 자, 보세요. 별일 없이, 마 별 고생 없이 인서울대학교 나와서 그걸 또 군대도 갔다 와서 정상적으로 또 뭐야? 또 뭐 애인도 사귀고 취직도 했고 또 한 사귀다가 한 29, 30쯤 내가 결혼도 했고 29, 30인데 32살쯤 내가 애도 하나 태어났고 35살쯤 돼가지고 둘째도 태어났고, 그죠? 37살 돼가지고 내 차도 가졌고, 내 집도 가졌다. 직장에서는 아직 안 잘렸다. 직장은 정년이 한 60까지 간다더라. 에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행복한 삶이죠. 몸이 건강하면. 그죠? 예. 뭐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고. 부인도 건강하고, 가족도 다 건강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별일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부러움이야. 우리 세대는. 결혼을 했다고, 연애를 했다고, 출산을 했다고, 육아를 했다고, 내 집을 마련했다고, 차도 네 거라고. 우와. 그죠? 이거 다 안 돼서 여러분 뭐라 그래? 육포 세대라 그래요. 육포 세대. 여러분. 그죠?
혹은 뭐 다 포기했다 그래서 뭐야 여섯 가지 세기도 싫다 올포 세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바카스 광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도 이러고 계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카스 광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사장님 그 텔레비전 광고에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이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노동 조건이 맞아서 다니지 못합니다. 저는 노조를 결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자네 왜 이러나? 이러지만 한 번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전 퇴사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러니까 어떻게 돼? 갑자기 텔레비전 화면으로 이게 바뀌면서 집에 누워있는 백수가 뭐라고 합니까? 씨, 취직을 해야 퇴사를 하지, 씨.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취직만 시켜줘봐. 내가 노조의 선봉에 서갖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어,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취직이 돼야 뭐 노조를 만들든가 뭐 사표를 내든가 씨. 그러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취직이 돼야 뭐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운동이래. 그 백수가 뭐라 했게? 뭐 비정규직이라도 들어가야 뭐 정규직화 운동을 하든가 말든가. 그러지 않겠어요? 뭐 안 되는데 뭐 씨. 이거예요 지금 고민이. 그죠?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예. 예 공감하시죠? 네. 자, 주당 노동 시간과 출산율. 주당 노동 시간과 출산율. 자, 일주당 노동 시간 뭐 68세, 기존이 68시간이다, 개정됐다, 52시간이다, 지금은 뭐 좀 줄어들었다,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 휴일 근로 시간이 12시간이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1980년대, 정의롭고 혈기 넘치던 노무현 대통령님 연설에서 하는 게 정의롭고 혈기 넘치던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공장 노동자들의 그 노동자들이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섰을 때의 평균 퇴근 시간 몇 시? 새벽 4시. 그 다음 출근 시간 몇 시? 아침 9시. 여러분, 타이밍이라고 아세요?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이라고 그거 약 엄청 먹어요. 여러분 그 타이밍이요. 지금 생산 안 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제가 태국 방콕에서 국제학교 선생을 하고 있을 때 태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에서 노동자들 먹이는 자만오는 약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수출 전용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태국은 하나 더 있죠. 레드불이라고 해서 붉은 황소가 그려져 있는 잠만 안 오는 그 마시는 드링크 같은 게 있어. 그 노동자들이 그거 먹어가면서 일하는 거야. 그냥. 지 몸 나빠지는 줄도 모르고. 제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해서 기절을. 근데 그 사람들은요. 투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는 외국 학교니까 메이크 유니언 했잖아. 그럼 진짜 태국 사회는 뭐 어떻느냐라면 좀 죄송한데 거기는 전 국민의 92%가 무슨 종교의 신자입니까? 불교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생에서 좀 뭐야 이 노동자 계급으로서 내가 윗사람들에게 달려들지 않고 제대로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저 크사트리아로 태어날 수 있다 이라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게 투쟁이래. 진짜 돌았나 정말. 아니 그런 한심한 인생관이 어디 있냐고. 내 하는 말이 우리나라 그렇게 갔으면요. 우파들은 좋아하겠네. 우파들은. 그죠? 세상 만사 모든 일이 그죠? 예, 너무 뜻대로 잘 된다야. 노래하고 달리. 아침에 8시,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일하는 거는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이거 왜 아는지 아십니까? 제가 책을 하나 썼거든요.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 원래 강좌 이름이 가라오케 근현대사입니다. 제가 그거 10강을 하고 난 다음에 책으로 만들었거든.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싸 가오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가리봉동 오거리가 아싸 가오리입니다, 여러분. 가리봉동 오거리. 왜? 여기 지금 여성분들 꽤 앉아 계시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1970년대에 형성된 온수공업단지, 인천의 남동공업단지, 뭐 무슨 저 금천공업단지, 구로공업단지에 쫙 다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맨날 잔업에 시달리고 저기 뭐 좁은 방 안에서 10명씩 칼잠 자고 막
하다가 어떻게 맨날 잔업 있고 간식이라고는 라면 한꺼번에 한 100개 끓여갖고 삼양라면 먹고 이거밖에 없다가 어떻게 됩니까? 딱 하루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쉬는 시간이 옵니다. 남진 오빠가 위문 공연을 오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러면서 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뭐야? 전부 모여갖고 박수를 치고 남진이 목포 출신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경상도 사람도 많지만 전라도 분들이 많았다. 여러분들 구로단지 거기에. 그래서 왜 여자분들이 전부 다 내가 원래는 10평짜리 감옥 같은 이 공장에서 계속 동일 반복노동 찰리 채플린이 막 이렇게 쪼다 보니까 정신병이 걸려갖고 있는 그 모던 타임즈보다 더한 더 열악한 거기는 공간이나 넓지 이렇게 좁아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다 해갖고 칼잠자고 했지만 내가 원래는 저 푸른 초원 같은 논밭에서 말이야 김제 같은 곳에서 그렇게 너른 풀밭을 보면서 농사 짓던 사람인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여기까지 와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나 저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꽃뿐이가 나를 반기네 너무나 황홀해서 나는 울었소 이라고 있어요. 꽃뿐이가 꼭 자기 같아. 고향 뭐 서울과 성공해서 돌아왔더니 저기 저 기차역에 웃고 있는 꽃뿐이 모습이란단 말이에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호남의 처녀들이 오빠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또 한 사람 누구? 또 하나의 오빠 누구예요? 김세환 오빠가 오는 날 가방을 눌러맨 어깨가 아름다워 그 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공부를 하고 싶다. 나도 대학교에 다니고 싶다. 진짜 말이야. 어떤 뭐는 말이야. 저 가방 메고 대학 땡긴다고 절하고 있고 나는 계속 작업실에 앉아갖고 이러고 마치 김세환 오빠의 강의 노래를 듣고 있어요. 강의를 듣고 있으면 돌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강사라서. 그래가지고 뭐야 이 듣고 있으면 마치 내가 대학생이 된 것 같아. 이 여대 학생이 된 것 같아. 용산에 있는 S여대 학생이 된 것 같아. 저 구기동에 있는 S여대 학생이 된 것 같아. 용산에 있는 S여대는 어디예요? 숙명여대. 저 구기동에 있는 X여대는 S여대는 성신여대. 여러분 다르죠? 그죠? 예, 세금정에 있는 S여대는 지금은 남녀공학이지만 옛날엔 여대였다. 상명여대. 여러분 그죠? 예. 나도 다니고 싶다. 나도 덕수궁 앞에 D여대 덕성여대를 나도 다니고 싶다. 저 오빠가 오면 왠지 내가 대학생이 된 것 같아. 그 심리예요. 제가 그걸 책으로 쓴 거예요. 합계 출산율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이 많은데 출산율이 이렇게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예요? 이거 여러분 뭐예요? 2018년 기준이죠. 2022년은 0.84 여러분 제가 딸 둘 낳았거든요. 저 애국자입니까? 친일파입니까? 제가 딸 둘이거든. 그게 어렵습니까? 대답하기가. 여러분들, 와, 진짜 안 해주시네. 진짜 미치겠다. 예. 애국자죠? 그죠? 딸 둘이니까. 이 딸 둘에게서 10명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굉장히 웃으시네요. 예. 설마 10명이 축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한 명 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시간당 9,160원 많은 행정관청에서 저에게 강의를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공하셨어요? 네. 선생님은 저서가 있으세요? 네. 선생님은 강의 경력이 오래되시나요? 네. 이거 뭐 지금 느낌 안 오세요?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은행에서 자기 집에 거주하시나요? 지금 실제 거주하고 계시나요? 집에 차의 명의는 뭔가요? 차 뒷번호는 뭔가요? 차를 모신 적이 있나요? 뭐 이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무원이 딱 앉아가 매뉴얼대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뭔지 압니까? 시간당 10,000원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암만 그래도 최저시급보다 높잖아요. 어이 지자체장
죽는다. 근데 무슨 지자체인지 얘기해. 지자체장이 지침을 내려서 어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그게 뭐 아유 묻고 사는데 무슨 관계가 있나 그게 뭐. 시간만 때우는 거지. 대충 아무나 불러라. 그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 시장이 다시 시장이 됐어 이번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얘기해. 구청 실제 얘기하면 또 억수 쪽팔릴 거라 그죠? 내가 또 언제 그래 말을 하라 했노? 그 또 조금 와전된 것이 있고 뭐 그죠? 아니다. 그 전 시장이 만약에 누구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 전임 시장 때는 9,165보다 적게 주지 않았나? 도리도리 하면서 그죠? 예.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검찰만의 뭐 전 시장 때 전 정권에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나? 도배는 이런 게 도배고 임마. 예, 시간당 9,160원과 출산율. 자, 2021년 잠정입니다. 재작년의 잠정치 2020년이 바라본 2021년은 0.81일 것이다. 아니 0.84. 그래 왜 좋아 좋니? 0.03이 높아서 좋아? 참 자랑스럽겠다. 자 보십시오. 시도별 합계 출산율 세종 여러분 세종 왜? 월급이 안정적이거든. 공무원이니까 세종은. 왜 뭐야 세종이 1.28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이 0.63이잖아. 살기가 팍팍하거든. 여러분 집값이 너무 안 좋잖아요. 세종은 대부분이 공무원 맞벌이에요. 아시겠어요? 마누라도 공무원, 남편도 공무원이야. 그럼 1급 용권에서 그걸 좋아라 하겠어요? 안 좋아라 하겠어요? 주택자금 대출하겠습니다. 가모 1급 용권에서는 서로 저그 지점으로 못 모시갖고 아주 안달이 날 거 아닙니까? 저그 지점 이자 장사 해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그 지점 안에 있는 교회들이 건축을 자기 지점에서 돈 빌리갖고 장로들 연대 보증 세워갖고 그렇게 세를 올려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서비스는 내한테 받고 대출은 다른 지점 가서 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자 장사해야 되는데 그죠? 매주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 그거 이자 하면 되잖아. 여러분 교회 건축 대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 세계 금융상품 사상 가장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 수협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있죠. 대형 교회 증축할 때 그 대출해 줘갖고 완전 짱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그런 금융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각 신도의 신앙심을 경제적으로 환산한 대출 상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 근데 내가 하는 말 서울, 부산, 대구 뭐 이런 뭐 그래 막 대구가 그래 서울보다 높아서 행복하겠다. 그래 막 쭉 이래서 어차피 뭐야 전라남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까지는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개는 뭐예요? 1% 1도 안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1도 안 되더라. 나라가 큰일이다. 나라가 정말. 최저임금 관련 정경련과 노동계 입장. 자, 지금부터 분노하실 준비. 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 1위. 최저임금 사실상 1위. 3위지만 1, 2위는 제조업 비중 낮아 제외. 갑자기 정경련에서 OECD라고 안 해요. 아시아에서 이래요. 아시아에서. 자, 노동계. 일본, 중국 등 국가마다 최저임금 산입기준 다르다. 중국은 공산주의잖아.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보다 OECD 국가와 비교해야 된다. 평균임금, 중위임금 기준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저임금이 낮다라는 거예요. 낮아요. 아시아에서 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코로나 영향 독일 등 락다운 경험한 국가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봉쇄를 경험했던 국가는 중국 빼고 어떻게 돼? 최저임금을 인상합니다. 왜? 경기가 완전히 죽었잖아. 완전히 죽었어요. 어떻게든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최저임금 인상합니다. 그럼 우리는 경기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근데 왜 삭감하자 합니까? 죽었으니까 적어도 죽으려고. 그렇잖아요. 제3자 개입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1980년에서 97년까지. 그런데 국제 기준상은 2006년. 자, 지금부터 조금 역사 얘기하고 여기까지 하고 1부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1부를 마치는, 지금 요게 마치는 시간까지가 되게 길죠? 그러면 마치는 시간을 강사가 잘 모릅니다.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듣고 있거든요. 이게 모두가 집중을, 이렇게 강의에 집중하게 되면 언제 끝나는지 강사가 잘 보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뒤에 시계도 없고. 이게 앞에 시계 있고 뒤에 시계 있고 여러분들 손목 시계 있고 딱 50분 하면 끝난다 하면 45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던 사람들도 다 깨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집중합니다. 그리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아, 끝날 시간이구나. 이런 거를 강사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 강의에 그렇게 초롱초롱하다 하는 거는 아까 내가 그랬잖아. 상사가 1%고 뭐야 중사가 30%인데 나머지 65%가 초롱초롱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 도가 되기에 부족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좀 웃으세요 진짜. 아, 정말 애 엄마만 계속 웃고 있고 내 진짜로. 지금 애가 있잖아요. 그 애 엄마만 계속 웃고 있고 나머지는 너무 집중력이 뛰어나. 여긴 전부 다 상사만 계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죠? 예. 그 여러분들 그 이 상사의 비율, 중사의 비율, 하사의 비율을 가지고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게 뭐야? 그 유명한 80대 20의 법칙. 여러분, 이 개미들 100마리를 모아놓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가 20마리요. 팽글팽자 노는 애들이 80마리더라. 여러분, 예, 하는 그 말. 그리고 다시 20마리만 떼놓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20마리 중에 4마리만 열심히 일하고 16마리는 놀더라. 이게 원래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 법칙은 원래 교육학의 법칙이었습니다. 우열반 같은 쓸데없는 짓거리 좀 하지 말라고. 특 먹고 이런 이상한 짓거리 좀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갈라놔봐야 어차피 80대 20이야. 그 20을 다시 갈라서 우열반으로 해놔봐야 또 80대 20이야. 애들의 창의력을 오히려 죽이는 거니까 하지 마 했는데 이거를 테일러 쪽에서 어떻게 돼? 경영학 쪽의 법칙으로 바꿉니다. 아무리 공장에서 안 해도 감시를 하지 않고 돈을 부족하게 주어야만 80대 20의 법칙이 어떻게 돼? 20대 80의 법칙으로 바뀌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그죠? 예,들. 제3자 개입금지. 자, 역사 이야기. 노조 외부에서 노조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노조 외부에서 개입하지 못한다. 전두환 정권 시절 노조를 고립 탄압하는 데 쓰여 대표적인 노동학법 중에 하나다.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쟁의 행위에 조종, 선동, 방해 또는 개입하는 행위 금지라. 내 같은 사람이죠. 그죠? 예, 지금 와서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뒤에서 막 방망이 들고 뛰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둘째, 당의 사용자가, 아, 첫째,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민주노총이죠. 그죠? 예. 둘째, 당의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든지, 요게, 뭐야, 당사자입니다. 일자와 이자. 네, 제 셋째,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신고는 안 받아주면 그만이죠. 그죠? 예, 변호사들이 하려고 해도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 넷째,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관청, 안 받아주면 그만이죠. 세 번째, 노동위원회, 안 만들면 그만이죠. 법적으로 만들겠다 해놓고. 그죠? 예, 공인노무사 등, 그래서 공인노무사도 안, 그거를 법은 통과시켜놓고 어떻게 돼? 84년도에 분명히 통과된 법을 87년도에 야가 뽑았습니다. 안 해주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노동계와 사용자계의 협의를 거쳐 2년 내지 3년의 경년으로 뽑았으나 1998년도부터는 어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부터는 매년 뽑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나요? 500명 이상씩. 아시겠습니까? 예. 뽑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인노무사 제도 하나만 해도 굉장하죠? 그죠? 예. 노동관계 지원 제도라는 걸 만들었으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야?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머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된대. 그런데 그 행정관청이 없습니다. 만들면 되지. 국회의원들이 안 합니다. 국회의원이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뭐 구색만 갖춰놓은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제3자. 예. 요 얘기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제3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습니다. 그 손자를, 아시겠죠? 예, 손자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세월이 흘러 얘가 29살, 30살, 31살이 됐습니다. 당연히 인생의 경로 중에 정상적인 남성으로 컸으니까 장가를 가고 싶어 하겠죠.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의 친척에게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그 아버지가 고모도, 그러니까 여동생, 남동생도 있는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엄마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 삼촌을 찾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삼촌이 나는 네 결혼에 있어 제3자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이때까지 쭉 같이 자라온 삼촌입니다. 그 삼촌이 나는 네 결혼에 제3자다 라고 얘기하면 그 조카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 제3자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자, 앞에 게 맞다. 1번. 아니다. 뒤에 게 맞다. 손가락으로 2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 내리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서 작업하는 동료, 사무하는 동료가 아, 조카 새끼 찾아왔더라. 아, 나 돈도 없어 죽겠네. 그래서 내가 제3자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동료가 인간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짐승으로 보입니까? 자, 1. 인간으로 보인다. 1번. 아니다. 이 새끼 이거 완전 짐승 새끼네로 보인다. 2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촌이라면 그 말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내가 삼촌이면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겠다. 1번.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2번. 올려보십시오. 예. 1번 드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근데 저는 결혼할 때 1번이었거든요. 그죠? 여러분 왠지 제 얘기다 싶으셨죠?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단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그 조카가 적어도 나이가 한 50이 됐을 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 그럴 수도 있겠거니. 그런데 만약에 28에서 30살 되는 그때 당시가 주위에 이게 알려졌을 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면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실걸요? 그리고 어떻게 어르신 같은 분이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반발을 해야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어르신은 또 어르신대로의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그런 경우에 제3자라고 하는 건
그 사람과 나만의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죽기 살기로 잊을 수 없는데 국가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노동자가 부득이하게 산재를 당해 죽었을 때 사용자 측에서는 막 김앤장이 아니라 온갖 태평양 같은 법무법인을 다 끌고 나오는데 여기는 아무도 도와주어서도 안 되고 도와주면 감옥 간다라고 하는 것 시대에서 제3자 개입금지가 돼서 단합된 힘으로 하지 못하고 그 비싼 변호사비 니 돈 없으면 죽어라 임마 이러면서 개입금지라고 된다면 그 노동자의 기분이 어떠할까요? 그 노동자 유가족들의 기분이 어떠하며 피해받은 노동자가 살아있다면 그 피해받은 노동자는 기분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피해의 수준이 불구가 된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이 안 보인다거나 손가락이 다 잘렸다거나 그죠? 다리 하나가 없어졌다거나 몸이 어떻게 돼가지고 평생 빨대만 먹고 살아야 된다든가 빨아먹고 살아야 된다든가 그랬는데도 어떻게 돼? 회사 측에서는 온갖 변호사들을 들고 나오는데 심지어 미국 변호사까지 들고 나오는데 사용 노동자 단체에서는 단 한 명의 변호사 한 명의 사람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